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각난 나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메탈 퍼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두 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기 연령은 14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공구 소개를 할게요. 이 공구는 파츠를 잡아주거나 동그란 부분을 이용해서 파츠를 둥글게 굽힐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공구는 파츠를 구부릴 때 부족한 면적을 구부러진 모양 쪽으로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공구는 파츠를 둥글게 굽힐 때 앞과 뒤를 이용해서 크게 혹은 작게 굽힐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평지께는 파츠를 잡아주시거나 큰 면적을 구부릴 때 사용합니다. 이 니퍼는 판에서 파츠를 분리할 때 분리가 잘 안되는 부분을 떼어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핀셋은 파츠 중 작은 부분을 연결할 때 잡아주거나 공간이 작은 연결 부위를 굽힐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위인데요. 뾰족하며 얇은 금속이 잘 잘려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츠를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양부터 만들게요. 안쪽에 구성품을 살펴보면 설명서와 파츠들이 붙어있는 판 두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 포인트가 4개 있는데요. 빨간색 부분은 판과 파츠가 연결된 부분으로 제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 부분은 파츠들끼리 연결하는 부분으로 파츠 제거 시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노란색 부분은 접히는 부분으로 약한 부분입니다. 파츠를 떼어내시거나 굽히실 때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흰색의 구멍 부분은 네모 부분의 연결 부위를 놓고 굽혀서 연결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파츠를 떼어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만들 부위 파츠들을 떼어주시고 파츠들끼리 연결될 수 있게 굽힐 부분을 공구로 굽혀줍니다. 자, 굽힌 파츠를 연결해줄 파츠에 연결해주시고 고정이 되게 연결 부위를 굽힙니다. 그리고 다음 파츠들도 떼어내서 굽혀주시고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된 파츠도 연결을 해주셔야 해서 굽히겠습니다. 하나씩 떼고 굽히고 연결하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미리 파츠들을 다 떼어냈습니다. 파츠 중에 이건 보통의 파츠랑 다르게 둥글게 말아줘야 하는 파츠입니다. 둥근 파츠 연결 후 메인 몸체에 연결하시고 다음 파츠들을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이제 몸체는 거의 다 되어가네요. 날개 연결 부위를 다 접어주시고 날개를 연결해줄 부분을 굽혀 몸체에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날개 파츠들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퍼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구성품은 설명서에 파츠판 두 개네요. 철판의 앞면은 모양이 되어 있고 뒷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파츠들을 떼어내겠습니다. 파츠 떼어낼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떼어주시면 파츠가 안 다치게 떨어지고요. 이때 천천히 떼어주셔야 합니다.
자, 파츠들을 전부 다 떼었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먼저 중심 부위가 될 부분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양옆에 붙일 파츠들은 접어서 중앙 파츠와 연결을 시킵니다. 이번엔 중앙 파츠 뒷부분에 부착시킬 파츠 조립인데요. 조금 둥글게 접어서 조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연결해 주시고 다음으로 앞부분 조립 후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쪽으로 붙일 파츠들을 조립하시고 연결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랫부분에 세울 파츠를 조립합니다. 그리고 세울 파츠와 몸체 뒷부분을 연결해줍니다. 이제 앞에 부분과 연결되게 해줄 부위를 몸체랑 연결해 주시고 머리 부분과 몸체 부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코 부분 파츠를 연결해 주시고 날개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파츠가 큰 제품들을 만들게 해보았는데요. 앞쪽에서 소개를 한 공구들 중 몇 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판에서 파츠를 떼어낼 때와
파츠들끼리 연결할 때 손에 너무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힘을 주게 되면 파츠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립은 꼭 설명서 보고 순서대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안 했다가 조립한 걸 다시 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풀다 보면 파츠에 손상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조립 제품들과는 다르게 민감하고 약한 제품이라서 만드실 때만이라도 꼭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조각난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